자, 16년 11월 32번. 자, 우리는 좀 더 become 뜻임을 하고 숙녀라 become 되다. 특징이 뭐다?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 그지? 부사 안다고. 우리는 좀 더 성공적이 돼요. 뭐 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그리고 얘는 지금 and로 연결돼서 비교급 and 비교급. 무슨 이게 무엇 때문에 happy가 되면 안 되고 앞에 happy 때문에 positive 되면 안 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긍정적이 됩니다. successive는 뭐라고? successive 연속적인. 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건 의사가 구체적 직업이 나와서 예를 들어 긍정적인 기분의 투선 PP입니다. 지금 그리고 동사는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이 의사는 보여준다 동사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showing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put PP로 이어지고 다시 긍정적인 기분에 놓여진 의사들 뭐 하기 전에 전치사 동명사야 diagnosis 뜻이 뭐지? 진단을 making 하기 전에 긍정적인 기분에 놓여진 의사들은 보여줍니다. 동사죠. 그죠? 거의 3배 더 많은 지능과 창의성을 보여줘요. neutral 뜻이 뭐지? 뭐죠? 중립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의사들보다 더 판단 잘한다 이런 얘기고 자 almost가 지금 요거 3배 이상이라는 형용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 자리다 most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그런 기분 좋은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19% 더 빨리 정확한 진단 내려요 기분이 좋아야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고 자 판매 사원들이 있는데 optimistic 뜻이 뭐지? 낙관적인 낙천적인 자, 낙천적인 판매 사원들이 동사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 복수예요. 판매 사원들이 팔아요. 더 많이 어떠한 그들보다 바로 who are pessimistic. 두 개 이제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바로 pessimistic 비관적인 그러한 노즈가 받는 건 앞에 있는 salesperson 뭐다? 복수예요. 그래서 that은 안 된다. once는 복수긴 하나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뒤에서 수직 받을 때 딱 한정되는 놈이기 때문에 once는 안 되고 once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즉 that을 풀었으면 아, 대세 아니라 도우즈. 도우즈를 풀었으면 D-once는 가능해요. once는 안 되고 뒤에 수직 받을 때 한정되기 때문에 덜을 꼭 붙여줘라. D-once equal 도우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보세요. 이 by의 정확한 의미가 뭐지? 낙관적인 판매원이 비관적인 판매원보다 56% 높다? 판매를 더 많이 하는데 이 by의 정확한 뜻. 까지? 자, 보세요. 요거 설명, 요거. 숫자가 오르고 내릴 때, 이때 바이는 뭐뭐만큼, 즉, 차이를 설명하고 숫자 차이가 난다. 2가 또 나오거든. 2는 뭐뭐로가 돼요. 얘는 결과를 나타내. 그럼 봐봐. 얼마만큼이 돼요. 56% 만큼 더 많이 판다. 이런 얘기예요. 2가 된 뭐가 된다? 56%로 더 많이 판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몇 프로였는데 결과가 56%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 정확한 해석은 뭐라고? 얼마만큼 돼요. 50, 절반 이상 만큼 더 많이 판다가 돼요. 바이와 2에 잘 알아주시고 자 학생들인데 are made to feel happy 이거 중요한데 이것도 구조가 학생들이 주어고 여기까지 좀 더 후에 대한 이제 그 묶이고 학생들을 하면 묶이고 동사는 지금 perform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performing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수행해요. 공부해요. 뭐보다 그들의 neutral, 뭐라고 이거? 중립적인 peers, 뭐지 이거? 또래들. 그들의, 그 학생들의 중립적인이라는 얘기는 감정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또래들보다 더 잘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연관이 있구나. 기분 좋아야 되는 게. 근데 보세요. 어떤 학생들이냐. 자, 그 다음 중요한데 이거 메이드 있죠? 메이드. 메이크가 자 요거를 요 후는 학생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학생들이 만들어진다 행복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되지 해석이지? 직역하면 요 메이크는 BPP로 바뀌기 전에 원래 뭐였겠다? 메이크 사역동사예요 봐봐 new makes them feel happy. 요 문장 있어요. 요 feel의 동사 원형 썼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make 무슨 동사? 사용 동사. 요걸 수동태로 바꿔볼까? 수동태로. 수동태라는 건 뭐를 주어로 삼는 거야? 목적어. 자, 해봐봐. 어떻게 되니? day. 그 다음 뭐가 돼요? BPP니까 R. 그 다음 뭐가 돼? made. 자, 그 다음 중요해. 자, made 하고, 류는 행위자인까지 맨 마지막에 by로 들어가서 보고, 그들 만들어져 유심에 의해 뭐 행복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걸 쓰면 되네. 자, feel happy. 이렇게 하면 되니? 맞아? 사용동사 있으니까. 동사원형. 틀려? 어떻게 줘야 돼? 왜? 동사, 그치? 오케이. 그 말도 맞아요. 자, 두 가지로 봤을 때 to를 꼭 붙여줘야 되는데, 동사가 두 개잖아. 앞에 동사 나왔지? 뒤에 뭐야? 동사 또 넣으면 안 되지? to를 붙여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붙였어? 동사 있는데 왜 안 붙였어? 왜? 동사긴 동사인데 무슨 동사야, 이거? 사역동사. 그럼 여기 사역동사 있는 거 아니야? 없지. 메이드가 뭐가 돼버렸어? 사역동사가 아니라 이게 PP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to를 붙여준다 이렇게 돼요. 그 어법입니다. 이해됐니?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to feel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사역동사가 아니라 PP로 바뀌어서 다의 말처럼 앞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붙여요. 뭐 중딩 때 여러분들이 막 공식으로 막 외우고 막 이런 것도 바꿀 뭐 몇 형식을 뭐 5형식의 사역 동사 문장은 수동으로 바꿀 때 툴 뒤에 투동 투부정사 온다 외웠는데 외울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동사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되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어떤 학생들 바로 요건 알죠? 뒤에 뭐라고 느껴지다 감각 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해필이 안 된다. 자, 뭐 하기 전에 바로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기 전에 행복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학생들까지가 좋아요. 성적이 더 좋다. 일반, 그러니까 뉴트럴, 중립적인 학생들보다 자연적인 말도 안 되죠, 그죠? 감정의 중립을 말하기 때문에 뉴트럴이 맞고. 자, 그 다음 데디아라고 판명 나는데 뭐라고? 주제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리터럴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지? 얘는 문자 그대로 혹은 말 그대로. 리터럴이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아니 문학적으로 아니면 문어체로 이런 얘기예요. Literally 뭐지 이건? 읽고 쓸 줄 아는 애 부사잖아. 그래서 뭐니 이건? 읽고 쓸 줄 알게? 이상하잖아. 뭐라고 이거? 교양 있게요. 교양 있게. 각자 다릅니다. 여기서 Literally가 들어가네. 우리의 뇌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야? 동사 나왔기 때문에 토부정사 뭐 하도록 수행하도록 At their brains 받아요. 그 뇌 본인의 최선을 다하도록 가장 잘 수행하도록. 근데 보세요. 뒤에 구조가 우리 뇌는 말 그대로 가장 잘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데 전체 구조가 not A, but B입니다. A일 때가 아니라 B일 때 이렇게 돼. 구조 이해됐니? 자, 뭐가 아닐 때? 바로 when they도 마찬가지로 brai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빈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뇌들이 뭐가 아닐 때?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모두 위에 neutral도 포함돼, 그지?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중립적이 아니라 뇌가 어떨 때? 바로 긍정적일 때 수행을 가장 잘하도록 되어 있더라. 창의성이 막 샘솟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뭐 그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 자, 33번 질문들은 컨베이 전달하다고 동의 뭐가 있지? 전달하다 뭐가 있죠? deliver 또 뭐? communication 전달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질문은 관심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관심, 즉 질문들을 받아요. 질문들이 전달하는 관심이 밀접하게, 아까 이거 썼지, 나의 밀접하게, 면밀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뭐와? 바로 그 사람이 말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질문 받는 사람 질문 받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고 있던 사람. 첫 문장 와 그랬지. 수능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쉬운 걸 어렵겠어.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뭔가 뭐 자기 뭐 옛날에 있었던 일 의견에 대해서 말할 때, 그지? 말할 때 이걸 듣고 있는 상대방이 뭘 해줄수록 좋아.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보다 자꾸 뭘 해주면 좋아요. 질문을 해주면. 아, 그래? 그래서 그거 뭐 나 로마에 갔었어.
그래? 그럼 로마, 이게 아니라 로마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좋지. 그지? 그게 좋잖아. 왜? 그게 뭐의 표현이 돼? 관심의 표현. 그지? 이건 그걸 말하는 거야. 질문은 관심을 전달해준다. 이런 얘기야. 질문해주면, 아, 쟤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지? 근데 얘는 뭘 말하냐면, 그 질문이 너무 과해. 로마에 갔었어? 로마 더럽지? 로마 어떠니? 로마 소매치기 많다며? 막 얘는 한마디 했는데 내가 질문을 막 100개 해. 그럼 이건 관심이 아니야. 관심이 아닌 거지. 내가 그냥 질문을 퍼붓는 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하긴 하는데 이미 나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해. 말을 할 때.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자. 그래서 청문회 다시 한번 읽어봐. 질문은 관심을 전달해 주지만 때때로 가끔씩 그 질문들이 전달하는 관심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질문 받은 그 사람이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이거? 질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는 관련이 없다. 자, 때때로 distraction 뭐라고 이거? 방해 요소. 주의를 산만시킨 요소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분명한 예시가 드러나요. 만약 당신이 말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모든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여행에서 이탈리아 갔는데 뭐 화장실이 없었어 이런 거 그리고 if의 문장이 여기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좋을게 you aren't feel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이 생겼던 말 그리고 만약에 이슈는 친구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있던 그 친구 그치? 당신 말을 듣고 있는 그 친구가 방해한다면 뭘 가지고 바로 어디에 당신이 머물렀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질문과 함께 당신의 말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 다 끝나진 않았는데 야 너 어디 머물렀고 그 장소 어땠고 서비스 어땠고 이런 거 계속 물어봐. 그렇다면까지가 다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you want to feel 당신은 느끼지 want는 뭐의 줄임말? will라도 줄임말 당신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뭐 경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청?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ing가 아니라 뭐가 돼? 나는 경청? 받는 게 되잖아. 경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경청 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상대방의 질문을만 하고보면 자 이제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경우에 어떤 경우 상대방의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할 때 뭐다? 이건 관심의 표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주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때에는 사람들은 쓰임 뜻이 뭐라고? 뭐라고 쓰임 뜻이? 뭐라고? 보이다. 보다가 아니라 동의어는 look, appear 때 그랬죠. 전부 다 셋 다 투부정사가 온다. 사람들은 to be following, follow, 따르다요. 그죠?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만 제가 중요한 게 can't help, cannot help 뭐다? 어? 여러분 중딩 때 많이 배웠는데 오늘 요 질문까지만 하겠다. 자, can't, cannot help 얘는 뭐다? ing 뜻이 뭐예요? 뭐뭐? 중딩 때 배웠잖아.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어가 두 개 있죠. cannot, 뭐 can't 써도 돼. cannot, but cannot help까지는 똑같은데 but이 들어가면 동사 원형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요 help는 생략동안에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거 알아두시고 또 동의어가 have no choice but 얘는 투부정사야. 골때리 그치? 다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한 건 세 개 다 뭐다? 동사의 형태가 각각 다 달라요. 얘는 뭐지? 캔나 헬프가 들어갔지? 벗이 없죠? 뭐다? ing가 돼야 돼.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는 거야. 되니? 근데 학교에서 바꾼다고 치자 but can't but 하면 뭐가 와야 돼? try 그치? but 하고 주어가 단수의 복수야? 복수네? but have no choice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 to try가 돼야 돼. 오케이? 요거 정리하면서 배우세요.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다시 자 질문을 많이 퍼붓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때 자 그리고 또 어떤 때 다른 때
사람들을 보이는 잘 네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Following 뭐 following your saying 정도가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네가 말하고 있는 걸 잘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실제로 어떠냐? 리드는 뭐냐 이건? 리드? 이끌 나온 거죠. 지가 주도권을 잡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실제로 어떠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실제로 어떻더라? 내 말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가 이미 다 답을 정해놨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거 압니까 여러분? 답정너. 딱 느낌 뭐지? 답정너 뭐야? 다야 알려나? 너 이거 스마트폰 안 쓰지? 알아? 뭐지? 답은? 정의제에서는 너는 대답만 해. 이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그냥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청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강요해요. 그들의 자신의 내러티브 뭐지? 이야기의 이야기 구조를 강요해요. 바로 우리의 경험에. 야 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 뭐 우울하다고? 아 그래? 아 그럼 그건 너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자신감을 가져. 이미 답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너 뭐 영어 못하겠어? 너가 단어 안 외워서 그래. 단어 외워야지. 너 게을러서 그래. 다 이미 정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자 그들의 질문은 가정합니다. 데디아를. 우리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들의 대본에 잘 들어맞아야만 한다고. 다시 말해서 땡땡. 자 이렇게 문제는 문제들은 should be denied. 부인되거나 아니면 should be 또 나왔어요. made 뭐다? 사역동사 아니지? 뭐가 딱 초보정사 쓴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들은 부인되거나 부정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만 돼 라고 답정너다 이런 얘기야. 또 모든 사람은 함께 여야만 하지. bully가 뭐지? bully? 이게 bully가 이게 뭐냐면 bully 뭐지 이거? bully? 괴롭힘 사람도 돼요. 괴롭히는 사람 다 돼요? 괴롭히는 놈들은 must be confronted. confront가 뭐지 이게? 직면하다, 대치하다, 마주하다. 그래서 be confronted가 돼서 직면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괴롭힌 놈들은 처벌받아야만 돼. 이렇게 이미 답을 정해놨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지문의 요지가 나와요. 자, 끝마침으로써 우리의 문장을 끝마침으로써 또 pump A with B는 A에게 B를 pump, pump다요. 우리에게 질문들을 퍼붐으로써 그리고 otherwise는 원래 뜻이 뭐지? 얘만 자체로 보면 뭐지? 이것도 우리 고의 어법 시간에 배웠잖아. otherwise 뭐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앞에 있는 뭔가를 받아요. 앞이나 뒤에 뭐 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면 우리에게 질문을 퍼붓지 않으면 뭔가 그 압박함으로써 우리가 뭐 하도록 동사 나왔기 때문에 토명사요. 압박함으로써 우리를 말하도록 무엇을 말하도록 they는 뒤에 있는 요거 답정너 이미 정해놓은 애들 내에게 듣는 애들 바로 그 내에게 듣는 그들이 답정너 하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도록 밀어붙임으로서까지가 지금 요렇게 바이로 다 묶여요. 요 바이 여기까지 묶이는 건 누구에 대한 행동 설명이야? 바로 답정너 하고 있는 애들에 대한 행동 설명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답정너 하는 애들은 그지 통제하려고 하는 청자들은 침해해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해서 답정너 짓을 합니다. 답정너 짓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문의 제목은 일단 뭐다? 지문의 주제는 뭘로 먼저 잡을 수가 있을까? 지문의 제목이나 주제는? 뭐라고 할 수가 있지? 바로? 뭐죠? 지문의 제목이나 주제는 뭐야? 과하게 질문하는 것이 뭐다? 의사소통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요지는 뭘까 그럼? 질문을 과하게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미리 대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과하게 하지 말아라가 질문의 이제 요지가 되는 거죠. 그치?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없지만 요지 그거잖아. 하지 말아라가 되겠죠. 나쁘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